자, 요구동사 한번 해볼게요. 예. 요구동사는 참장을 쓴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참장을 쓴 다음에 많이 하죠. 총 네 방향으로 진행하죠. 다섯 개만 해볼게요. 좌회전. 그렇죠. 아,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군요, 지금. 아, 우회전이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가죠. 예. 좋습니다. 네, 일어나시고. 반대쪽. 네, 걸어주셔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쭉 참장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참장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고관절을 올렸다. 단전이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옛날에 많이 연습을 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렇죠? 이것도 역시 키가 안 커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키를 크게 했다는 거는 무릎을 쓴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좋지는 않죠? 오면은 그대로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반대쪽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번에 올릴 때는 약간 여기를 입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는 이제 평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평원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네. 지금 거는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요게 조금 어려운데 올라갈 때 이렇게 몸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띄워서 이렇게 덮어주면 되죠. 아까 저희가 이거 연습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요구전사 이게 무릎이랑 어깨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근육의 자극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관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단전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단전이 고관절 위치에 있는 건데 무릎을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최대한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해주셔야 요구전사 하는 거예요. 보시고 잠시 풀고 가겠습니다.